안녕하세요.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전남 나주에 왔습니다. 나주 영산강 국제설치미술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백종옥 감독님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 감독님, 이번에 이 국제설치미술제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이 영산강 국제설치미술제는요. 역사 투어와 네. 예술 투어를 함께하는 아트 프로젝트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주 시내에 있는 역사적인 장소 10곳을 저희가 선정을 하고 거기에 현대미술 작품들을 그 장소적인 맥락에 맞게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대미술을 통해서 역사적인 장소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고 또 역사적인 장소에서 현대미술이 다시 재해석되는 그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열 곳의 공공장소에서 15명의 작가가 출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첫 번째 이 전시를 주관하시면서 뭐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또 어떤 소감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나주에 대해서 저희가 잘 아는 상태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나주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서 나주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곳이구나 알게 됐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열 곳을 선정하는데 그곳들이 굉장히 각자의 특성들이 있고 중요한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작품들을 고르는 과정들이 쉽지 않았고요. 또 이제 그 장소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이 장소들이 이제 쉽게 선정이 되고 작품들도 쉽게 선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걸 모아놓고 하나의 어떤 길로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이제 볼만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이래가 좋은 성과와 평가를 받아서 좀 더 폭넓게 더 확대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이또 다 보여줘. 하이또 잠깐. 네, 이나 이제 나주 목 관아 보고 및 정비 계획도 네, 역사 깊은 나주. 이사를 왔겠다. 이사를 왔다고 거기 안 먹어. 사랑하는 내가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곰탕집에서도 제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가 이제 금성관이 네. 객사거든요. 여기 이제 그 조선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관리라든가 그런 사신들 와가지고 묵어가는 곳이라서 이제 밥을 대접한다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맥락을 좀 고려를 하고 인지를 나왔습니다. 금성관 국제설치미술제 와가지고요. 여기 지금 백종옥 감독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설치되어 있는 작품 어떤 작품이죠? 네, 여기는 박일정 작가의 만화방창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 장소는 어디냐면 그 나빌레라 문화센터라는 곳이에요. 네. 일제시대 때부터 그 잠업, 네. 잠사 그 산업 하던 그런 공장이었는데. 그러면 누의 곳이잖아요. 네, 장사가.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곳이 아니고. 네. 지금은 이제 문화센터로 네. 리모델링돼서 이제 이용되고 있죠. 그런 네. 곳에 저 잔디밭 앞에 이런 작품을 설치한 이유는. 네. 이제 지금 이것 보시면은 막 꽃들이 만발하고 있잖아요. 제목처럼 네. 많은 꽃들이 네. 자세히 보면 사람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집도 있고 이렇게. 모든 존재들이 꽃 피어나듯이 어우러져서 같이 살아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빌레란 문화센터처럼 문화예술이 꽃 피우는 그런 네. 이제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이제 바람을 담은 것이죠. 네. 김병호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게 지금 나주역 예전에 구 나주역사예요. 그 일제 시대 때 뱅기머리 사건이라고 1929년에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나주 학생 독립 운동, 뭐 광주 학생 독립 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진원지죠,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 이제 김병호 작가님 작품을 이 지금 약간 기울어진 경사진 그거 지형에 맞게 다시 만들었어요, 수조를. 수조 설치하느라고 이제 좀 고생했죠. 물을 그러면 주문은 갈아주셔야 돼요? 아니, 갈아주는 것까지는 힘들고 저희가 조금 저번에 채웠죠. 문예술 큐레이터랑 제가 물을 지고 이고 날라가지고 여기 채웠어요. 그때는 날씨가 좋으니까 한 날아가는구나. 10일 지나니까 증발되고 예, 이렇게 이 정도로 증발되고 그래서 약간만 넣으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비 와가지고 네, 이제 다시 채워졌어요. 물값을 벌었죠. 네, 앞에 보이는 것이 나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 네, 저 유리에 뭐 다른 경치가 반사되고 있네요. 비용이 크레인만에 나주 역사 전라남도 기념물 제183호 지정연원이 2000년 12월 29일
열차 시각표 여기 운임표 네. 네, 우리 가고 네, 옛날에 영화 프로도 있네요. 신성연보니 주연의 임금님의 첫사랑 하숙생 당대 최고의 배우들 신성일, 김지미, 최남연, 김희갑 전계연, 오현경, 전향자, 윤일봉, 양일미 네. 동백아가씨, 어맹난 신성일,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노래 네, 이 색깔이 다 바래서 푸른색만 띄고 있네요. 그 당시 표 간첩을 신고하면 20만원 상금 탄다 방공 방첩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021년 역사의 함성 들리시나요? 기억에 남은 1929년 10월 30일 그날의 함성 댕기머리 사건에서부터 발발했죠. 당시의 구간도장 승차권 무궁화호 통일호 네, 이런 승차권에서 나중에 승차권이 이렇게 바뀌었죠. 어제 이 박준채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 박준채 씨가 이제 나중에 학생 동기분도 주시고 그 사람의 형이 여기를 지었어요. 나중에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학생 동기분이 주역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장소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 거였고 근데 그런 이제 그 전국적으로 번져나간 네트워킹된 그런 학생 동기분들의 이미지들하고 어울려서 이쪽에 설치를 했거든요. 스타킹은 독일에서 사오고 우리가 이제 스태프분들은 여기서 주문해서 착각하고 네. 갔죠. 아, 근데 이제 재료를 스티로폼공을 다 가져올 수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 사는 게 사라져. 네, 있었어요. 독일. 네. 응우엔쿠이 응우엔쿠이 작가의 작품